오늘 미사에서는 신청해주신 분들의 미사 지향에 따라 개인과 가정에 필요한 특별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5월 13일 부활 제 5주간 토요일입니다. 우리는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하느님의 능력을 믿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되살아났네. 알렐루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와 생미사, 연미사의 청혼하신 지향에 따라 이 미사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의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동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오 제 탓이오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 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세례로 새로난 저희에게 천상 생명을 주시니 저희를 의롭게 하시고 불사 불멸의 옷을 입히시어 완전한 영광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제일 독서는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바오로는 데르베를 거쳐 리스트라에 당도하였다. 그곳에 티모테오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는 신자가 된 유다 여자와 그리스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아들로서 리스트라와 이코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고 있었다. 바오로는 티모테오와 동행하기를 원하였다. 그래서 그 고장에 사는 유다인들을 생각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베풀었다.그의 아버지가 그리스인이라는 것을 그들이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바오로 일행은 여러 고우를 두루 다니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원로들이 정한 규정들을 신자들에게 전해주며 지키게 하였다. 그리하여 그곳 교회들은 믿음이 굳건해지고 신자들의 수도 나날이 늘어갔다. 성령께서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으셨으므로 그들은 프리기아와 갈라티아 지방을 가로질러 갔다. 그리고 미시아에 이르러 피티니아로 가려고 하였지만 예수님의 영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리하여 미시아를 지나 트로아스로 내려갔다. 그런데 어느 날밤 바오로가 환시를 보았다.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오로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청하는 것이었다. 바오로가 그 환실을 보고 난뒤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떠날 방도를 찾았다.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온 세상아 주님께 환성 올려라. 온 세상아 주님께 환성 올려라. 온 세상아 주님께 환성 올려라. 기뻐하며 주님을 섬겨라. 환호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라. 온 세상아 주님께 환성 올려라. 너희는 알아라. 주님은 하느님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것, 그분의 백성, 그분 목장의 양떼라네. 온 세상아 주님께 환성을 올려라. 주님은 참으로 좋으시고 그분 자애는 영원하시며 그분 진실은 대대에 이르신다. 온 세상아 주님께 환성을 올려라. 알렐루야, 알렐루야.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여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가 하느님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의 영과 함께. 유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은 너희를 자기 사람으로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다고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고,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내 이름 때문에 너에게 그 모든 일을 저지를 것이다.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한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뽑으셨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은 우리의 삶도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임을 강조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세상은 예수님에 대한 미움 때문에 그리스도교 신앙인을 박해하였고 이는 세계 교회 역사나 한국 교회사를 통해서도 확인된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전파되자 이를 신앙으로 받아들인 수많은 신앙 선조들은 조선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았고 그분들 중에 하느님을 향한 믿음을 증거하고자 죽음의 길을 갔었던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 역시 오늘 복음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고 예수님을 보내신 분을 알았기에 세상의 미움을 받아 순교자가 된 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느님의 사랑 때문에 기꺼이 순교의 길을 걸었던 이 땅의 순교자들 중에 개갑이라는 지명의 장터에서 참수로 순교한 복자 최여겸 마티아의 삶도 있습니다. 복자 최여겸 마티아는 1763년에 태어나서 1801년에 순교하였고 2014년 8월 16일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으로부터 복자로 시복된 분입니다. 복자 최여겸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구체적인 기록을 남긴 분은 조선제 5대 교구장인 다빌리 주교님입니다. 주교님이 수집한 자료 중 최여겸에 관해 눈여겨 볼 내용은 1801년 4월 19일 전라 감영에서 감사와 최여겸과의 대화입니다. 당시 전라 감사는 체포되어 끌려온 최여겸을 심문하면서 사악을 따르느냐? 라고 묻습니다. 감사히 이 질문에는 천주교란 한낱 그릇된 것을 가르치는 학문이라며 펴마하는 의도가 있음을 알수 있지요. 그런데 이 질문에 최여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저는 유일한 종교를 따릅니다. 이 모습에서 최여겸은 박해자 앞에서도 천주교 신앙이야말로 참 종교, 즉, 세상의 모든 가르침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가르침이라 고백한 곳입니다. 전라감사는 최여겸을 다시금 소환한 후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왜 천주교를 따르느냐? 그러자 최여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한 이들에게는 상이 약속되어 있고, 악한 이들은 벌을 받기로 되었기에 그 교리를 따릅니다. 이에 당황한 감사는, 악한 이들이란 어떤 자들이냐라고 묻자, 최여겸은 남의 재물을 빼앗고 음행 등을 일삼는 자들이라 대답합니다. 선한 이들에게는 상이 약속되어 있고, 악한 이들은 벌을 받기로 되어 있기에, 그 교리를 따른다는 최여겸 마티아의 고백 내용은, 천주교의 4대 교리 중 하나인 상선벌학에 관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최여겸의 이 고백 속에는 조선 왕조가 겉으로는 성황이 다스리는 태평성대라 말은 하고 있지만 그와는 정은 반대로 전국에서 수많은 당건 우리들의 만행이 들끓어 백성들은 하루하루 죽음의 고통 속에 살고 있으며 잦은 기후 변화로 인해 자연재해, 가뭄, 홍수로 인한 빈번한 흉작, 그리고 전염병 등으로 백성들이 마을 단위로 죽어가는 상황에서 이 모든 것을 그냥 방치만 하고 있는 당시 사회에 대한 고발이며 동시에 경종을 울리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러한 불의한 사회는 올바른 세상이 아니기에 하느님께서 다스리는 참된 세상이 된다면, 하느님 뜻 안에서 선하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느님의 참된 축복을 받을 수 있음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복자 최욱의 마티아는 천주교를 배움으로써 참된 진리와 하느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었기에 평소에도 천주교 신앙을 삶으로 살았고. 체포된 후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도 신앙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가지. 전라감사는 최여겸에게 여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자 최여겸은 합법적인 결혼에서 갖는 부부관계 이외에는 그 어떤 관계도 가질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조선 후기 사회는 남녀가 불평등했고 특히 남자의 경우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처벌두는 것이 당연히 여겼지만 여자의 경우 남편이 죽었을지라도 수절을 강요받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최여겸의 이 고백은 일제감치 남녀 평등과 함께 남자도 부부간의 의리를 지켜 첩을 끊어야 한다고 당당하게 말했던 것임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 참된 세상을 깨달은 이 땅의 순교자들은 불의한 세상에 맞서 살았기에 세상의 미움을 받아 순교의 길을 걸어갔음을 최여의 마태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박해는 오늘날에도 진행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세상 곳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미워하는 이들은 여전히 가톨릭 신앙을 박해하고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하느님 안에서 모두가 다한 형제라는 평등은 차별을 당연하게 여기는 이 세상이 가장 싫어하는 것들이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파벌과 집단 이기주의가 만연한 이 세상이 가장 외면하는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교 신앙인들은 세상으로부터 늘 미움의 대상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택해야 합니다. 하느님 사랑을 선택함으로써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세상을 선택함으로써 결국 불의를 외면하며 살아갈지 말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참 좋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인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고. 그 사랑이 세상과 사람을 바꾼다는 것을 최우선적 가치라 여기며 살아가자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각자 혼자의 힘으로는 어렵겠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 서로가 한 형제 자매를 온전히 이루고 살아간다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에 새기며 충실히 살아가는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다짐하며 이미사를 정성껏 봉헌해 봅시다. 아멘. 온늘에 주 하느님 참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든이 빵을 주님께 드리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하느님. 길이 참미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드리오니 구운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받으소서. 형제의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주님의 가족이 드리는 채물을 자비로이 받으시고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로 저희가 받은 것을 잃지 않고 영원한 선물도 받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laughs> 옳은 일입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빠스카 제물이 되신 이때에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몸을 바쳐 옛 제사를 완성하셨으며 저희 구원을 위하여 자신을 아버지께 맡기시어 사제요 제대이며 어린 양이 되셨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그 영광, 높은 데서 후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참이 받으소서 높은 데서 후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 줄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웠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한국의 순교자들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소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 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없애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아버지, 이 사람들을 위하여 비오니 이들이 우리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가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소서. 알렐루야. 그리스도의 몸. 아멘.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성자의 십자가로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주님 사랑으로 저희를 지켜주시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신 아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평화로 이 가서 주님을 찬양하며 삽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